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서울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실정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이 대표는 우리는 여러 개의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세운 기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문제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. 차기 대선에 도전할지는 아직 결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공부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.